그리고 그 우정 씨 제가 또 우정 씨 좋아하는 축구 카드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오늘 방문했기 때문에. 아 바렐라. 아 바렐라. 하나 금칸가요? 금카죠. 은칸데요? 이, 아니 이게 이거 자체가 희귀한 거예요. 은카요 은카. 내놔. 저도 아 금카로 생각해. 금칸은 엉덩이 한대 맞아야 돼. 그럼 야 금칸은 맞을 만하다. 은카로 가자. 그 비닐봉진 주세요. 비닐봉지 1,000원에 팔고 있어요. 아씨 안 사. 아까 그 저 여기요. 그러면 비닐봉지 치면 어때요? 저도 이제 비닐봉 돈 받는 건 친구한테죠. 그러니까 병호 씨 왼발. 아 병호 씨 왼발 약발 병호 씨 약발. 저도 이제 스포츠 카드 좀 공부했습니다. 비닐봉지 집에 한 1,000개 있어요. 1,000개 있어요? 그럼 약발, 집에 가서 하세요. 아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주세요. 필요 없어요. 들어서 진짜 제가 그럼 이거 정수 씨는 이거 안 가져가나요? 아 저는 그 뭐예요? 누구예요? 정수 씨 이거 아 마르틴 아 마르틴 웨데가르트 웨데가르트 웨데가르 어? 누구야? 어? 존 스톤스 어? 어? 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요? 유명하죠. 존 스톤스 아, 유명하긴 한데 지금은 저게 자 아 그래도 레어 왼발? 유니폼 카드면 왼발? 그 바지 바진 거 같은데? 저진가? 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유니폼 카드 그러니까 이게 그 아, 유니폼 그 흰색 조각 에. 조각 그 글씨가 없는 아니 거 근데 이게 그 글씨가 있어야지 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유니폼 카드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가치가 그리고 얘 이 선수 유명한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주신다면 받을게요. 근데 이게 아, 준다고 안 했는데 보여주라고 이게 보여주세요. 그럼 유니폼 맨날 입어. 맨날 입고 그냥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야구 선수는 이제 배트 아래 그 박힌 게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되게 비싸다고. 아, 이 배트 아래. 오. 뭐 스파이크도 넣더라고. 오. 이거는 유니폼 계속 입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온대. 어 그리고 이게 보니까 99분의 11인 거 보니까 전 세계 99개밖에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11개 중에 11번째. 요거는 이제 왼발. 아, 뭐 또 없어요? 새로 산 거 없어요? 그 이후로 새다품 어, 민심이 사나워서 못 갔어요. 아, 민심이 사나워 그 이후로 무슨 민심? 그, 카드 까지 말라고. 왜요? 존도 재미라고. 재밌는데? 그때 개꿀 재밌는데? 재밌는데? 몰라 까지 말. 그 한번 홍역을 치렀어. 그러면 다음에 와서 단군님이랑 같이 한번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실. 아 반응이 좋으니까. 네. 지금 아니 그 나중에 축구 나중에 이거 한 거 나중에 네. 까실 때 저 부르시면은 제가 좋은 거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흥정하시죠. 지금 까고 가세요. 예? 지금 까고 가시고 나온 거 있으면 좀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주실 거예요? 지금 까서 나온 거를 제가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오 반값에? 시세 반값. 네가 시세 아세요? 네? 저 요즘에 계속 시세 보고 있어요. 네. 거기에 반값 줍니다. 네, 거기 반값.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하나 까? 하나 까? 그리고 제가 첨단 시스템을 하나 마련했어요. 아까 맞아. 아, 이 첨단 시스템. 그럼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재밌게들 하시고 어디 가세요? 전 가야죠. 내일 풋살 나가야죠. 나도 나가? 네? 저는 이제 저도 촬영해요. 내일. 잠이 많아. 아니 누구 안 나가? 뭐, 누구는 뭐 내일 뭐 널브러져 있어? 그게 아니라 뭐 원래 누가 가기로 했잖아요. 아 뭐 때리고 때렸다? 때린 거 때렸다? 아 진짜 이기적이네. 근데 이 방을 나가려면은 이 방송 안 끝나는데 나가려면은 한 대 맞고 나가야 돼. 그래 맞고 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해. 갈 거면 당군님 맞고 가. 당군님 예? 화장실 못 가요 그럼? 이 방 아, 나가면 이 방 나가면 한 대 맞는다고 친정맨이 지금 아, 화장실 나가면 화장실 나 너만 발차기 화장실 갈 수 있지. 아우 화장실 가도 돼. 어 한번 화장실 화장실 갈 수 있죠.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다시 오셔야 되지? 무조건 다시 오죠. 무조건 다시 오죠. 네, 보면은 아 깔끔하게 보이죠. 좋아요. 이 캠을 바꿨습니다.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리거나 어? 보드게임 하면 너무 좋다. 예, 예. 좋다 띄우고 좋다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예 예. 아닙니다. 아 오셨네요. 네 정수씨. 네. 정수씨가 또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네요. 에이 가면 간다고 하거든. 아 그럼 정수씨 갈까봐 걱정하셨어. 설마 저 의심하신 거예요? 아 의심하지 않았죠. 어, 의심한 거면 의심한 거 같은데? 아 왜 그래서 왜? 지금 엉덩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 의심한 거 미안해가지고 하면서 왜 엉덩이를 만져요. 아 예. 만지는 게 아니라 오우야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 자 어 굉장히 또 디테일 세심하네요. 네 또 이거 하나로
5년 갔습니다. 디테일한으로. 아, 장인이에요. 140만 유튜버 침착맨의 비결.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카드 시원하게 당근 씨한테 제대로 좋은 거 나오면은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자, 저 좀 왼쪽에 네. 있어요? 왼쪽이 아니네, 여기네요. 뭔 쪽 아무것도 없길래. 아, 여기 밑에. 오, 보물 찾고. 어? 축구 카드. 예. 요거 있습니다, 요거. 야. 22번. 22번. 사커 트레이딩 카드. 유로 판이 유로 2020. 예, 예. 오토그래프가 판이...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오토그래프. Find one 오토그래프 찾아라. Find one. 23번인데. 22번. 요거. 또 보여주시죠. 이거는 탑스에서 나온 분데스리가네요. 분데스리가. 여기 르반도스키? 그쵸.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아무래도 이제 2020 홀란드가 아마. 홀란드 있나? 18, 19면은 홀란드가. 홀란드는 네덜란드 아니에요? 홀란드는 노르웨이죠. 분데스리가. 그쵸. 근데 이제 네. 18, 19에 홀란드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마르코 로이스, 막스 크루즈, 웨스턴 맥케니 뭐 이 정도가 주요 카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홀란드 없을 때라고. 상관없죠. 26. 이거 약간 게임처럼 생겼네요. 이거는 챔스네요. 챔스. 챔스고 몇 년도죠? 2020년에서 21년. 아, 좋아요. 다 있어요. 21년이고 다 있어요. 챔스면은. 예. 크롬이고 페드리, 아데예미, 카마빈가, 벨링엄. 카마빈가 좋죠. 카마빈가 누구예요? 카마빈가 신성. 신성. 카마빈가 원래 카마빈가. 카마빈가. 탑스 5 스타. 오, 5 스타. 5는 이거는 오토그래프 이 오토그래프 카드 퍼박스. 아, 이거 오, 이거 보니까 오토그래프가 다 있어요. 박스 두 개가 있다. 예. 박스 두 개. 이 박스에 이거는 압축. 근데 이건 야구야. 야구야? 와, 야구는 야구예요? MLB. 야구는 제가 까봐도 될까요? 예. 제가 또 야구 야구는 전혀 몰라서. 야구는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예. 일단 빼놓겠습니다. 저는 야구 제가 또 야구는 또 좋아합니다. 야구. 그리고 축구가 여기 또 있는데. 또 있어요?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를 전해받은 거, 전해받은 거. 배구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구? 배구는 내가 배구를 제가 이제 만학기 선수 있을 때 여자 배구 쪽이 또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자 배구 쪽 여자 배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또 아 여자 배구. 제가 얼마 전에 여자 배구를 한번 했거든요. 아, 김영경 선수가 있네요. 네, 올해 거는 김영경 선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거는 김영경 선수가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만약에... 그래서 김영경 선수가 있어서 카드 네, 이게 좀 가치가 높아요. 비싸요. 그리고 김영경 선수가 아, 물론 이제 함정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논란이 있었던 선수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선수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여자 배구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네, 여자 배구가 또 인기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오토그래프 같은 거 그 꼭 김영경 선수가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선수가 나오면은 진짜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스포츠 카드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여자 배구 쪽을 이렇게 그 구매하시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요새 인기가 폭발되기 때문에 여자 배구 여자 그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약간 그럼 여기서 김영경 선수가 지금 현재 뭐 손흥민 선수 정도의 어떤 좀 위상을 지니고 있는. 훨씬 더 높죠. 식빵 나 사실 그쵸 나 여기 또 나온 거 중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그러면은 뭐 한번 뭐 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장갑은 있나요? 장갑은 1,000원 아니 아이스테이스 제가 한 장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 장갑을 여기 있는 걸 다 까고 가나요 오늘? 아 저도 아니, 집에 장갑 있는데 아, 그래요? 장갑을 두 쪽 다 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져오시던가요. 아니요. 아 집에 장갑 있으면 가져오시던가요. 아니 까지 몰랐죠. 2,000원? 아니 2,000원 일단 2,000원 쟁여놓겠습니다. 아 어처구니 없어? 아니요 그거 아닌데 네, 아니요 좀 엉덩이한테 맞더니 지금 꿀난 거 아니냐? 아직까지 아니 뭐, 딱,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질 걸 그랬어. 아 그니까 이럴 거면 질 걸 그랬어요. 안되게 여기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여기, 여기. 아 마이크 너무 가까워, 가까운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아 이렇게 되니까. 돼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라. 가. 저 이거 다 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개만 해보죠. 하나면은 챔스가 그래도. 챔스 너무 아니면 좋아. 아까 그 오,
어? 비싼 거? 뭐? 저 이건 야구 MLB인데요? 아 MLB가 그럼 요거 가죠. 챔스 가겠습니다. 챔스가 그래도 이제 보는 맛이 있고. 그렇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당근님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 선수들만 알고. 의준 씨가 가운데로 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여주려면 가운데가 편해요. 아 그래요. 챔스로 가겠습니다. 아 당근님이 메인이죠. 아 저 메인 아니고 메인은 침착맨 엉덩이죠. 아 잘렸어요. 맛이 좋아. 빡 그냥 괜찮았어. 지금 마음이 좀 아팠어 친구를 때려가지고. 예, 19, 20이니까 좀 연식이 있는. 보니까 이게 이제 18개 팩이 들어있네요. 아 18개 팩. 비닐은 저 주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처리해 주시고요. 아 예쁘게 또 이렇게. 괜찮은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판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시중 시가보다 좀 더 싸게 훨씬 싸게. 저렴한 게? 친구니까 친구니까. 빼고 제가 다 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아 해도 돼요. 나오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리고 탑스크롬 챔피언스리그. 가입니까? 가입니까? EPL은 아닌데 이제 챔스 오히려 챔스가 EPL도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했거든요. 왕중왕제자. 요즘에는 EPL보다 오히려 이제 유럽 축구 전체적인 카드가 더 비싸. 아 챔피언스리그. 왜냐면은 EPL에 요즘에 가치가 높은 선수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갈까 아니면 한 명. 아 같이 가세요. 같이 갈까? 근데 정수 씨도 가위를 줘야 되는데 네. 하나로 하면 돼요.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자, 자, 야 여기서 나오는 거 저희 주신다고? 아, 좀 장면 또 통과. 아, 준다고 하는데요? 판다고 싸게. 아, 판다고 싸게 판다고. 네. 자, 좋습니다. 가위. 와, 있어 보인다. 케미 좋으니까 이제. 오, 음바페 음바페. 아니, 음바페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 봐도 피르미누죠? 아, 그래요? 피르미누잖아요. 네. 누가 봐도 피르미누잖아요. 누가 봐도 음바페 아니고요. 아 이렇게 좋은데요? 내가 봤을 때 막 돌려주시고 이렇게 있고 뭐 무난한 거는 넘어가 주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마늘로 무난한 거. 아 필포든 이게 뭐가 네. 어? 뭐야? 아 나네. 고라조 이게 고라조. 살짝 다르네. 고라조가 나왔네. 고라조 카드가 뭐예요? 이거는 티모 베르너인데. 티모 베르너? 뭔가 특이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노라조 아니에요? 고라죠. 고라죠. 자, 좋습니다. 자, 야, 두꺼. 아, 원래 빤딱 있는 카드만 나오네요? 잠깐만. 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가? 미쳤습니다. 이게 제가 이 카드는 처음 까봐서. 아니, 카드 4장만 들어 있었어. 4장에 이게 희귀한 거야, 희귀한 거. 이게 희귀한 건데요. 비닐 좀 일단 씌워 주세요. 네, 저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잘하죠? 아, 잘하죠. 네. 축구 역사. 고라조 네이마르. 그 진짜 두꺼워 카드가. 이게 그리고 품격 있어. 품격. 아, 이거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네이마르 좋아요. 이 선수는 고라조. 좋아요. 누구죠? 네이마르. 네이마르 주니어. 이 선수는 이제 그다지 몰라. 데빈 렌치. 렌스치. 예. 하신 선수가 아약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요, 제가 보시면은 네. RC가 있잖아요. RC 루키 카드. 루키 카드. 이 선수가 나중에 챙겨놓으면 또 괜찮지. 잘 되면은 이 카드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합니다. 루키 카드만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루키 네. 카드는 따로 해놨어요. 왜냐면 위대한 선수의 데뷔 시즌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RC라고 되어 있는 루키. 루키가 RC. 루키들은 보통 넣어놓는 게 좋아요. 비닐 넣는 작업은 팀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또 누구죠 이 선수는? 있어요. 네. 근데 RC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좀 덜 유명해. 아, 그럴 수 있어. 잘 모를 수 있어. 신성이니까. 유망주. 특급 루키는 또 달라요. 옛날에 슬로그로 치면 유망주. 그렇죠. 자, 마운트. 산이란 뜻이죠. 자, 산. 야마죠 야마. 첼시. 있어. 스마트. 어때요? 뭐 좋은 거 있어요? 시간이 살짝. 예. 요거. 이제 말랑사르. 말랑사르. 이 선수 어떤 거요? 에릭 가르샤. RC. RC 에릭 가르샤. 이것도 RC예요. 말랑사르 RC네. 아싸.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에릭 가르샤 제가 들어봤어요. 에릭 가르샤 잘하죠. 좋은 거요? 뭐죠? 미쳤다. 유벤투스. 이거 델피에로가 나오네요. 델피에로요? 얘는 레전드잖아. 이거 지금 프리즘인 것 같은데 약간 빛나는데. 델피에는 레전드잖아. 약간 프리즘이죠?
델피에로가 나왔습니다. 프리즘. 어, 저 보세요. 델피에로 프리즘이죠. 뒤에 뭐 안 써 있나요? 뭐 이게 카드가 원래 다른 것들을 뭐 써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없어. 하지만 특히 아니, 놀라지 마세요. 응. 아, 리플렉터. 리플렉터라고 써 있는 게 프리즘이야.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리플렉터. 아, 없네. 리플렉터 없네요. 여기 없고 이게 리플렉터인데 어, 심지어 레전드 선수가 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네. 프리즘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 리플렉터요? 아니요. RC? 뒤에 색깔이 다르죠? 어? 어? 뭔가 반짝반짝거리죠? 잠깐 일단 저도 안 봤어. 저도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어? 자, 이게 호날두? 이게 프리즘. 호날두? 이거 RC고 잠깐만. 호날두 좀 찢어 버립시다. 어, 이거 제 거 아니니까. RC 심지어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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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루키. RC 프리즘. 어? 말랑사르 방금 나왔던 애. 어? 와! 와! 루키. 잠깐만 이거 뒤에 이거 뒤를 루키라서 뭐. 야. 근데 루키라서 막 그렇게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깡테 깡테래. 깡테? 말랑사르 말랑사르라고 써 있네. 말랑사르예요? 깡테. 말랑사르. 말랑이에요, 말랑. 아, 말랑사르 좋아요? 예. 좋아요. 그냥 말랑사르. 아, 루키니까. 말랑말랑해? 그냥 말랑사르. 아, 잘해요, 근데. 어, 잘해, 잘해. 잘해. 나쁘지 않아요. 잠깐 까 드릴게요, 당연히. 야, 프리즘으로 있는 오, 프리즘은 루키면은 희귀하죠? 희귀하죠. 좋습니다. 아,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아까 프리즘, 리플렉터. 아, 달라, 달라. 똑같은데? 어, 그러네. 어. 야, 고급지다. 이게 뒤에 이게 리플렉터라고 써 있는 게 더 비싸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뒤에 뭐는 리플렉터라고 안 써 있는데 이게? 이건 안 써 있어요. 그냥 그 보면 그, 딱 아니까 보면 그건 딱 알잖아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누가 봐. 누가 봐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비에르츠. 콜라조는 뭐죠? 그 카드 종류인 것 같은데. 콜라조라고? 어? 어, 뭐죠? 빛나죠 뒤에? 어? 어? 빛나죠? 루키도 있었어요. 루키도 있었고. 자, 이거 되게 빛나죠? 응. 원래 빛나는 거 아니야? 아, 다르잖아. 아, 다 다르게 빛나네. 알록달록 빛나네. 얘네. 알록달록이죠? 무지개네. 지금 이게 되게 두꺼워 어? 카드가. 어? 어, 티모 베르너? 베르너? 티모 베르너 리플렉터 카드 같은데요? 그쵸? 여기 보면은 이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리플렉터 써 있어. 써 있어요. 이거는 이게 리플렉터라고. 리플렉터. 리플렉터가 무슨 뜻이죠? 카드 종류 이름이 리플렉터라고 써있죠. 25분 아래.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예, 보면은 근데 일반 카드는 이게 안 써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은 이게 리플렉터 같은 티모 베르너가 리플렉터잖아요. 5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비싸, 이게 네. 반짝반짝입니다. 이게 비싸 보이네. 이게 조금 비싸요. 알겠습니다. 넣어놓을까요 이것도? 네. 넣어놓죠. 저는 일단 로렌테. 아, 좋은가요? 아, 로렌테 좀 잘하죠. 제가 들어왔으니까. 예. 어, 시큰둥하네요. 그리고 시큰둥하네요. 어, 도니 반데 아, 보여주세요, 비크. 보여주세요. 아, 도니 반데 비크. 반데 비크. 자, 맨유 유니폼 입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 선수는 어, 그리즈만. 그리즈만. 앙투안 그리즈만. 앙투안 그리즈만이 또 한때 또 날렸죠. 맨유는 따로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왜 아시죠? 장군님이 또 원하실 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색깔 달라. 색깔 달라. 보라색, 보라색. 보라, 보라. 보이는 라디오. 아, 어. 같은 앤데. 아니 이거 리플렉터보다 위야. 보라색이잖아. 보라색이야. 아, 보라색 리플렉터잖아. 티모 베르너인데. 안 써 있어. 아, 근데 보라색이야. 아까, 아까. 달라, 달라. 달라. 야, 이게 더 고급져. 이게 더 고급져. 이거는 아마 뒤에 그것도 있을 거예요. 뭐요? 넘버. 25번, 25번. 아, 없어요. 없어요. 한정은 아니에요. 오. 하지만 보라다. 야, 베르노? 베르노가 많이 나오네요. 사실 네. 그렇게 요즘에 막 최상급은 아닌데. 아, 그런가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베르노 정도면 네임드니까. 자. 근데 이게 카드가 진짜 두껍다. 이게 조금 더 이게 하나, 제가 하나, 고급지, 알기로는 그 파니니랑 이제 탭스가 있는데 탑스가 있는데 탑스 쪽이 퀄리티는 조금 더 괜찮아요. 예, 무시할라, 알씨 무시하지 마세요. 예, 무시할라, 알씨 루키라는 뜻이죠. 루키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드릴까요? 예, 예 무시하면 예, 못 참습니다. 루키가 되게 많아, 근데. 예, 루키가 많아요. 루키가 많이 나오는 카드팩인가 봐. 아 여기도 루키가 있네. 발베르데. 그 데뷔 시즌 다 루키라고 해요. 이제 카드 제조사가 루키가 이제 비싼 걸. 발베르데? 어 들어봤어. 발베르데. 루키가 비싼 걸 아니까 이제 비싼. 오 누군데? 에일링 홀랜드. 아 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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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잖아. 홀란드. 네덜란드. 이 친구가 그렇게 요새 잘한다. 저번에 가져가셨잖아요 홀란드. 맞아 맞아. 제일 제일 핫하다고 얘가. 에일링 홀랜드. 젊고 유망주. 어? 야 뭔데? 어? 이거 좀 화려해. 어? 골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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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줘네. 어? 우와! 어 뭐야? 퓨처스타! 주황 펠리스! 어? 퓨처스타! 우와! 퓨처스타! 주황 펠리스. 주황 펠리스? 진짜 특급, 예. 특급이죠. 주황 펠리스 퓨처스타 카드예요.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어, 저 이거 약간 아, 네. 아, 할 때 침 튈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돼. 카드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김우직 씨의 타액이 묻으면. 예, 예. 어, 저도 한번 오염되면 루이스 엔리케. 예. 저 이 선수 또 들어봤거든요. 저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한번 반군님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아, 이거 이거 그 주앙 팰리스 한번 합의해 보죠. 한번 예? 듣고 계세요? 예. 다음 선수는 이 봉건 씨. 읽어주세요. 어. 라서 라우치? 아, RC 카드라. 사실 저도 RC 카드는 잘 몰라. 루키는 RC? 잘 몰라가지고. 어, 카마빈가! 카마빈가? 카마빈가! 네. 카마빈가! 아, 카마빈가. 보이죠? 보이죠? 카마빈가 RC 카드. 카마빈가. 카마빈가. 자, 여기서 네 번째 좀 좋은 게. 카마빈가. 어? 나왔어. 나왔어? 색깔 달라. 잠깐만, 이거 카마. 어, 일단. 색깔 달라. 뭐, 화투 치세요? 오! 누구야? 어? 오! 보라색 윌리엄스 루키 윌리엄스 메뉴예요. 예, 메뉴 맞습니다. 임도... 아 이거 오, 한정이야 250개 뒤졌다. 한정이야. 250개. 근데 왜 이건 없어? 왜 보라색인데 똑같이? 아, 왜냐면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한정인데 이게 그냥 보라가 아니야. 달라. 이거는 색깔이 슈퍼보라. 이게 조금 더 달라요. 색깔이 이게 미묘하게 달라. 이게 아, 그래? 이거는 약간 보라고 이거 약간 찐보라. 너무 이런 장난을 많이 해 얘네가.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야 이거는 처음 사인 나온 한정판. 사인이 하나 있어요. 있어. 두 개 있어요? 어, 두 개 하나 아니에요? 이게 두 개. 아 이게 두 MLB. 아, 이게 두 개. 전 세계에 딱 250장 있는 거 넣어주세요. 이거 저 한번 이따. 한번 딜 해보죠. 아, 주황 팰리스나. 아, 아 제가 또 맹구니까. 주황 팰리스, 오케이. 네, 물론 뭐 지금은 맹구가 없지만. 와, 씨. 또 루키거든요. 나중에 묵혀놓으면 또 가격이 돼요. 아 이게 또 까는 맛이. 내 까서 좋은 게 나오면 또 기분이가 또 솔직히 좋네요. 기분이가 좋죠. 기분이가 좋죠. 아니지만 지금 맹구 아니죠. 오, 시작부터 호날두 리플렉트 아니에요 이거? 호날두? 호날두 리플렉트 아니야. 리플렉트야. 이거 빛나는 거야. 아, 내가 보마 알아. 아닌데요.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일박한 일박. 그래. 아예 죄송합니다. 호두갑 금지. 아 호라서 오늘 그 호두갑인가. 아 제가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역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때네요? 예, 유벤투스 때. 이거는 지난 시즌이니까. 아, 챔피언스. 예. 아담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알씨. 어 벨링엄. 주두 벨링엄. 어 벨링엄. 어 주두 벨링엄. 뒤에 또 반딱이에요. 어, 반딱이요. 진짜 두꺼. 이거 알씨입니다. 주두 벨링엄. 알씨. 주두 벨링엄도 있다 한번. 저는 RC 쪽에서 제가 좀 어딨어요? 여기 있거든요. 이제 뒤에 반짝여 가지고. 아, 어그로. 발부터 나온다. 어? 골드야? 어? 어, 어리가? 어, 히바우드? 아니야, 누구야? 오, 사인! 어. 누구야? 누구죠? 스텐파노 M인데? 스텐파노 선수. 모르겠는데? 인터밀란의 스테파노 얘 레전드 아니야? 완전 옛날에? 스테파노, 스테파노 센시 완전 레전드 옛날 아니야? 어, 레전드 옛날 선수 아니? 레전드 사인을 갖게 되다니 스테파노 어디서 영광이네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오토카드가 나왔으니까 현역이야? 아 레전드 아니래 레전드는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사인이니까 현역이라고 합니다 현역 근데 보니까 그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도 한번 인터뷰는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오토카드니까 근데 저는 일단 사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어 사인은 상태는 괜찮아요. 루이스 알베르토 패스. 아 일단 아 주세요 하나씩. 사인이 어? 음바페 튀어나왔어. 아 그럼 안돼. 킬리안 음바페 전 얘 알아요. 요새 제일 핫한 선수잖아요. 예. 제일 어리고 이거 요거 리플렉트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어 그리고 이거 RC거든요. 프란시스코 트윈카오. 아 트윈캉 마지막 여기가 어 맞다 지금 울버햄튼에 있어요. 이거 리플렉트 이거 리플렉트 지금 황희찬 친구. 예. 누구냐 오 홀란드 어 리플렉터 홀란드 리플렉터. 야 이 선수 끝났다 와, 홀란드 리플렉터 끝났다. 야 이거 리플렉터입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 어 맞아 침침한데 홀란드 요새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한대요. 홀란드 리플렉터 끝났어 이것도 이따가 봉호 씨. 아 자꾸 외면하세요 저를. 네? 아 자꾸 왜 외면하세요? 제 거니까. 아니 본인 건데. 네. 예. 아까 다 얘기 된 게 또 있잖아요. 네. 홀란드랑 음바페가 요새 제일 핫하네. 아직 이거 남은 건가요? 친구니까. 예. 네. 네, 친구 찬스 있으니까. 그쵸. 저도 이제 좀 시세 알거든요. 그렇죠. 예. 원하시면 뭐. 제가 또 가방도 사고 아마존에서. 아 그렇죠. 케이스도 사가지고. 한 거 주세요. 자 이제 뭐 또 RC 카드 이제 RC 카드 하나 드리고요.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RC가 왜 이렇게 많아요? RC가 더 반절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김치가 많은데. RC가 반절 이상이에요. 어, 트라우르 자 RC 자 이 뒤에 이거 RC인데 레플트가
나 거의 맨유? 어? 맨유도 못 알아봐? 테드 맹기. 아, 맹기네요. 아, 맹기가 되게. 아, 근데 뭐 레플리트는 나쁘지 않아요? 테드 맹기면은 날씨 카드니까 또. 저 거의 공장 2년 차 됐어요. 아, 듣는 게. 넣었어요. 또 넣었어요. 저는 웨스턴 맥케니. 아, 맥케니 좋아요. 아, 맥케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반 카드일 거예요. 일반 카드예요. 일반이겠죠. 그리고 이 선수 좀 다른데요? 다이어트 오파메카노. 아이셔도 잘하는 선수. 잘하는 선수. 잘해요. 자, 그리고 일반 카드. 루이스 알베르트 아까 나왔던 선수. 여기가 핵심. 완전 반짝이에요. 완전 반짝. 링돌아가 나이트야, 나이트. 완전 나이트야. 어? 나이트야. 어? 트윈카. 아, 나쁘지 않아. 좋아. 아이씨 카드인데 이 정도면은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메시 아니에요. 오. 아, 좋아요, 좋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완전 반짝이요. 트윈캉이래, 트윈캉. 아, 트윈캉. 울버햄튼 있어요, 지금. 임대가 있어요. 아, 임대가 있어요? 왜? 네.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아,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예. 더 잘하라고. 야,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잘 나오네요? 더 잘하라고. 제가 아까 드리겠습니다. 자. 더 잘하라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축구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갑자기 또. 예, 갑자기 막 잘할 수 있어요. 토미저 서저리 이후에 또 갑자기 또 부활할 수 있거든요. 알폰소 데이비스. 데이비스. 일반고요. 자, 그리고 빌리 길모 RC 카드입니다. 어, 빌리 길모. 빌리? 자, RC 카드요. 자, 도도 RC 카드입니다. 뒤에가 오, 반타교. 골라줘, 골라줘. 이거 그거다. 아까 나왔던 주앙 페리스처럼. 어. 그, 아, 아, 돌아줘, 돌아줘. 그 스타. 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미레스타, 미레스타, 미레스타. 지오바니 레이나. 오! 어? 퓨처스타 이것도 근데 이거는 다 잘하는 선수만 나와요. 이 정도 급은 원래. 이거 내가 알기로 퓨처스타가 이강 카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감사합니다. 퓨처스타 바로 퇴가네요. 퓨처스타 저는 스포피. 스포피. 소피. 소피. 아, 소피. 스포피. 소피 마르소 아니죠? 소피 마르소 아니고 그리고 세르지오 라모스. 아, 라모스. 선수는 전설이죠. 에, 라모스. 라마스 다 보여줬나요? 그 다음에 산초. 아, 지금 맹초 됐습니다. 맹구에 있어요. 아, 토플이죠. 토판타격 보랏반짝? 보랏반짝, 보랏반짝, 보빤. 자, 갑니다. 누구야? 아시네요. 루이스 엔리케. 아, 맞죠? 아, 100% 루이스 엔리케. 아, 좋아요, 좋아요. 아시면은 일단은 안시, 아시면 무조건 넣어놔야 돼. 네. 야, 루이스 엔리케. 게다가 지금 아시의 그 한정. 보라색 반짝이의 한정이다. 어, 제가 좀 잘 뽑네 오늘 한정을. 네, 좋아. 아, 종수 씨는 원래 운이 좋아. 운이 좋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판인이 아니고요. 이거 탭, 이거 탑스. 아,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어. 스포츠 카드 아직 이 세계가 너무 심오하더라고. 예, 이게 역사가 몇십 년 됐어요. 예. 아, 봉호 씨 되게 바쁘시네요. 네? 아, 저는 이거 하느라 지금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예.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예. 바빠요. 자, 디발라. 누구죠? 골키퍼인데 이제 아이씨. 어, 페드리. 페드리. 아, 페드리. 페드리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어, 또? 아이씨. 아이씨? 아니야. 아이씨. 리플레 리플렉터. 리플렉터 리플렉터 같은데. 누구야? 안토니. 아, 안토니오. 안토니오. 아, 근데 신성들은 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비클럽 갈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하나 건졌어요. 네. 어떻게? 좋은 거예요? 황희찬. 리플렉터. 아, 일반인가요? 아, 예. 황희찬. 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챔스에 나온 황희찬. 아, 야. 라이프치 시절이겠네요. 아. 자, 그리고 누구죠? 아, 바, 읽어봐야죠. 뭐. 아, 읽어보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알라세인 아. 플리. 플리. 잘한 친구예요. 잘한 친구예요. 자, 황희찬 따로. 다닐로 페레이라. 아, 페레이라. 아, 그리고 다닐로. 여기가 어, 어, 뭐야? 달라. 뭐야? 지금까지랑 달라. 야, 어, 반짝이야. 어, 어, 잠깐만. 뭐야? 무슨 카드야? 사인다. 사인. 아, 사인 끝났지. 사인 끝났지. 어? 카마민가! 어, 뭐야? 뭐,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무슨 카드야? 카마민가! 뭐야, 뭐야? 아, 야, 조심해! 야, 무슨 카드야? 뭐야? 이거, 에드와르 카마민가인데, 이거 무슨 카드야? 스테이드. 처음 보는 종류야. 그, 병원 씨, 저 이것도 좀. 아, 좀. 아, 제가 뽑았는데, 저는. 싸게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싸게 진짜. 나는 뽑았는데. 아, 근데 무슨 카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좀 다 까고 제가 그 한번 경매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씨도 참여할 수 있어요. 아, 정수 씨 또 그때처럼 또 바람 잡고 또 꽃집 받지 말고. 아, 뭘 바람 잡고 꽃집 받아요. 나는 내가 타고 싶은데 네가 다 가르쳐 갔잖아요. 돈 많다고. 그렇게 마음씨를 악하게 먹으면 너무하네. 카드 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다 파세요. 제가 다 예. 카마분가? 예, 저 좋아합니다. 카마분가 아니에요. 카마분가요. 아, 뭐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지. 진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카마분가 아니에요. 카마분가. 이거 당구님 이거 마지막. 예. 가시고. 저부터. 예, 아저씨. 루이스 페레이라 아까. 예, 아저씨. 그다음에 카마. GX, GX. 지우, 지우. 하킴 GX. 지우,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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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세르지오 데스트. 아, 데스트. 그다음에 네, 바르셀로나. 야,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거는 리플렉트 정도? 리플렉트. 누구냐가 중요하지. 어? 아. 모르겠다. 누구죠? 크리스 리차르도. 리차르도. 아, 좋아요. 리차르도. 리차르 단도. 네, 리차르 단도. 자, 하킴이. 주세요. 정수 씨. 하킴이. 자, 테드 맨기. 어, 벨링엄. 주드 벨링엄. 어? 산초인데? 이거? 아까 산초 아니야? 오, 제이드 산초. 퓨처 스타. 오! 퓨처 스타! 오! 제이드 산초. 이것도 한번 거래. 네. 어, 저도 관심이 있어요. 예. 네. 네. 저 씨도 찾아서 MLB도 깔까요? 아, MLB 좋아요. 아, 다 하고 경매 시작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MLB도 MLB도. 네. 그럼 이거 약간 이걸 담을 약간 비닐봉대를 하나 한 번에 갈까요? 이거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거 주시면은 저 퓨처 스타. 제가 여기다 아, 여기다. 이 비닐. 자, 이거 일반 여기다 놓고. 지금 여기다 사놨어요. 이래 봐. 호날두 왜 넣었어? 응? 이거 일반 카드인데 왜 넣었어요? 호날두요? 아, 이거 아 내 마음이죠. 아, 내 마음이죠. 호날두니까. 마음이죠. 어, 난 야구가 너무 기대된다. 제가 축구는 야구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축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야구는 진짜 몰라요. 야구 제가 아는 건 류현진. 저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베이비 루스. 베이비 루스? 네. 베이비 말고. 예. 누구죠 또? 야구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 오타니? 오타니료의 요새 제일 오타니야. 최고죠. 그리고 트라우트. 트라우지 누구예요? 그 마이크 트라우. 아, 유명해요? 네, 오타니만큼? 오타니 전에 거의 트라우시 라고. 왜 유명하냐면요. 네. 데뷔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해요. 아, 그러니까 오타니가 저도 떠오르는 약간 홀란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약간 그냥 루키인데 닉을 씹어 먹었어요. 그죠, 그죠. 루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말이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네. 경험치도 부족하고 한데 데뷔하자마자 어. 괴물. 역대 괴물. 피지컬 이정우 같은 거네요. 어, 뭐야, 이건 한 팩이네요? 우와.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라니까. 하나 있어. 야, 이거는 잠깐만. 여기 있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이게 뭐냐면은 보니까 투 오토 카드. 야, 이거 오토 카드 두 개 있어요. 야, 이거 제가 오토 카드만 있는 건가 봐. 야, 이거 한번 까봐도 될까요? 비싸게 이거 비싸겠는데? 여기 오타니나 이런 뽑으면 난리나. 트라우 뽑으면 난리나. 오타니 뽑으면은 제가 보기엔 오늘 그 병건 씨가 쏠 거예요. 아, 또 오타니 오토 카드 있으면은 제가 한번 잘 한번 오늘 병건 씨가 크게 한번 쏩니다. 두 개 있어, 두 개. 어, 어, 사인, 사인! 처음부터 사인! 누구야? 한 장인데? 패트릭 코빈! 아니, 하나 더 있어. 아, 하나 더 있어. 패트릭 코빈? 천천히. 쫙쫙쫙쫙쫙쫙쫙쫙! 오타니? 아니. 라이언 마운트 캐슬. 마운트 캐슬? 에메랄드 캐슬은 나는데. 저도 야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아, 이게 두 장이 있는 게 딱 두 장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 카드 보관하기 힘드니까 다행이다. 우리 네가 원하는 거 딱 사인이잖아. 사인줄게. 어, 그래 비싸게 팔게. 그냥 우리 나무 낭비하지 말자. 그런 거죠. 딱 두 개. 근데 요거는 어쨌든 두껍게 나왔네. 두껍고 사인이고. 어, 오톤데 두껍게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사인이 직접 한 거야. 붙인 게 아니라 아, 직접 카드에 카드에 카드에서 오너토 오너토라고 하죠. 오너토 느낌이 달라요. 50개 한정이고 12번 이거는 되네요. 이거는 루키예요. 굵어요. 루키. 예. 금방 아, 루키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어, 보면은 루키 종이 박혀 있어요. 패트릭 코비는 유명한 선수래. 여기 보면 금 박혀 있고요. 이게 카드가 지금 보시면은 일반 카드랑 비교해 보시면은 워싱턴 선수 훨씬 굵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느껴져요. 야, 이게 WBL이 그 마운트는 작년에 데뷔한 정말 폭발적인 유망주라고 합니다. 아, 붉은 거 보관하는 걸 자석으로 된 거? 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어떡하죠? 야, 어마어마하네. 이거 잘하네. 잘 보관하셔야겠네요, 이거 진짜로. 네, 그 네. 특히 이거는 RC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 침 안 타도록. 침 안 튀어도록 하고. 마운트 캐슬은 터지면 가격 올라간대. 안 터져도 뭐
워싱턴 코비는 아니래. 아, 신인왕 후보까지 갔다. 와. 아니어도 사실. 아, 그는. 요게 더 근데 귀중하겠죠. 아, 가져가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렇게.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냐? 그니까 잘 만들었다. 아, 글자를 또 뒤에 가려주면서 또 그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MLB 카드 잘 보관해야겠다. 지금 그럼 시작되나요? 지금 이제 경매. 시작할까요? 경매할까요?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예. 종수 씨 쓰레기 좀 넣으세요. 종수 씨 말 잘 듣네요. 종수 씨 근데 축구 잘 관심 없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그 제가 축구를 위닝 할 때 좀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모르죠. 카마빈가 그러면 보자. 카마빈가는 모르지만 좀 아는 선수들 몇 있고 세르지오 라모스 같은 선수. 종수 씨한테 지금 필대기라고. 아니요 라모스는 뭐 아, 제가 뭐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갈까요? 아니 근데 왜 경쟁률이라는 게 아니 아니 그게 아 왜냐면은 대학도 입시할 때 경쟁률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경쟁의 자유가 있습니다. 너도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이거 뺏기자. 아 그렇지 그거 빼고 넣어. 이게 더 소중하니까. 이분 좀 서운하겠다. 이건 뭐예요? 무슨 카드예요? 어 지난번에 봤는데 아 그거 인플루언서 카드구나. 네, 네. 미국 이거 아니, 외질이네. 외질 카드랑 비슷한 거네 이거. 인플루언서 카드네. 양이도 나가. 양이도 나가. 아 고양이. 고양이 배트입니다. 어 이러면은 또 MU인들에게 조금 반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딱 들어서 딱 부딪히면서 찌그러졌어. 아니 이거, 배구도 까자고 하는데 사실 배구는 제가 아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 그 여자 대표팀 선수 몇 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쵸. 예, 사실 모르는 선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잠깐만요. 비닐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사실 축구도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저도 사실 유명한 선수만 알지 RC 카드 정도는 잘 몰라요. RC는 진짜 나도 모르겠더라. 집에서 까는데 하나도 모르. 어 리플렉터 하나 이거 빼놨네. 이건 하나 리플렉터인데. 네. 안 넣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구분해 드립니다. 네, 오류를 또 제가 구분해 드리고 네, 있습니다. 좀 드릴게요. 예, 리플렛 혹시 빠졌을까봐. 맞네, 맞네, 잘했다. e스포츠 없냐고? 제가 오버워치 그 오버워치에서 류지영 선수 뽑았어요. 지난번에 준 팩에서. 류지영 선수가 관심 네. 있던가요? 어, 연락이 아직 없네요. 네, 재용 씨. 말 걸었는데요? 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본인 사진이니까. 근데 나라면은. 선물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하지만 본인이니까. 아 일단 본인이 연락을 왔을 때 제가 아 그럼 그냥 가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근데 그걸 또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게 그래. 내가 달라고. 아, 그럼 제가 그럼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냥 재영 동생한테 예. 지금 한번 해서 지금 예. 연락처를 몰라. 근데 류정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류정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일반 카드는 자기가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사인도 없어. 그 뭐야? 그냥 카드야? 류정을 뽑았다고. 아 일반 카드야? 네. 뭐야? 근데 류정이니까. 아, 난 뭐 오토카드인 줄 알았지. 아, 사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네. 그러면 가치... 사인 받아서 도현이한테 팔까? 그럼 가치가 없다는데. 보통 오토카드 그냥 거기다 사인 카드에 그분 사인을 만약 은바페 있잖아. 은바페한테 여기다 사인하라고 사인 받는 게 큰 의미가. 아, 그렇지. 아, 있지 있지. 맞습니다. 유재용은 오버워치계에서 근데 그거를 자기야 자기만 내가 나한테 만 나만 만족한다. 뭐 나는 팔 생각도 없다. 이런 가치가 있지,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리플렉터 카드가 분명히 뒤에 또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제가 찾았어요. 다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다. 아 이미 다. 자, 다 검색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 자 가운데 카드로. 가운데로. 네. 경매에 들어가나요? 네. 가운데. 공정하게 주세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주세요, 진짜. 당근님 옆에서 뭐 또 추가할 모신이 이 새끼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비난하면 저 비난받고 축구도 모르는 새끼. 알았어요. 막 말했어. 알았어요. 그럼 왼발 엉덩이에요.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매물. 천시찬 씨. 황희찬 일반 라이프지. 자, 이거는 이 카드는 3,000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000원. 자, 3,000원 관심 없으시면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그럼 저도 우리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네. 황희찬 선수. 아니, 제가 집에 황희찬 국대 카드가 있어요. 국대 저도요. 카드가 있는 예. 있으니까 없다. 라이프지도 있어요. 다른 일반 카드도 있어요. 다른 선수인데 모으지 않겠다. 다 있어요. 자, 네. 황희찬 맞습니다. 카드. 황희찬 선수인데 모으지 네. 않겠다. 모으지 않겠다. 아 너무 훌륭한 선수지만 네. 지금 그냥 훌륭한 선수인데 네. 모으지 않겠다. 네. 황희찬 선수 국위선양하신 훌륭한 선수죠. 레드불 알겠습니다. 오지, 네. 지금 레드불 스폰서를 네. 받은 황희찬 선수 라이프지. 포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카드는 제가 앞에 갖고 있겠습니다. 네.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다. 뭘 혹시 몰라요. 자 다음. 네. 다음입니다. 누구죠?
이름 좀 읽어주세요. 아 근데 저도 몰라요 이거 누군지. 타스딩고? 타스딩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팀이 미넨이잖아요. 네네. 미넨인데 리차드스 크리스 리차드인 것 같은데요. 자 크리스 리차드. 미넨 정도면은 전도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전도 유명하죠. 크리스 리챔. 리차드인 것 같아요. 크리스 리차드. 예, 예. 자, 이 선수 레플렉터입니다. 레플렉터. 아, 관심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 그냥 말 안 할게요. 리차즈래요. 리챔. 네, 리챔. 리챔. 자, 리차즈. 관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 아니 3. 얼마인데요? 2. 일단 오, 그 제시시잖아. 가격이 얼마인데요? 의향이 있으신지부터. 일단 있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살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선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미넨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만 원. 만 원? 만 원이요? 네, 리플레드. 3, 2, 1. 자, 리플레드 들어갔습니다. 자, 아니, 호날두 일반 카드입니다. 아 무슨 만 원? 자, 호날두 일반 카드 만 원. 저는 자,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는 호날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호날두 안 삽니다. 저도 안 사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호날두 안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호날두 메뉴에서 찍고 있죠. 네, 유벤투스 시절인데 3, 2, 1. 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디 가겠어? 티모 베르너, 티모 베르너, 티모 베르너, 베르너, 베르너. 네, 티모 베르너. 노라조 카드인데요. 굉장히 이제 카드 팩에서 딱 두 장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노라조 카드는 자 2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2만 원, 3, 2, 1.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그 실 좀 이렇게 가격을 조금만 네.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 해주시면 안 될까? 너무 지금 후려 실은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어 지오바니. 이탈리아 선수죠. 지오바니. 또 이게 또 퓨처스타네요. 아 퓨처스타. 퓨처스타. 미래의 스타. 미래의 스타라는 얘기죠. 지오바니. 아, 미국이래요. 예. 이탈리아식 이름인데 이탈리아계 미국인가? 자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5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만 원이요? 5만 원. 3, 2, 1. 자 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왜? 왜요? 왜요? 아니 이거 애초에 뭐 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되잖아요. 아니 네. 어떻게 이게? 네. 자 가도겠습니다. 다음에 네. 자동 자동 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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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제이드 산초. 아 제이드 산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이거요? 예. 5만 원요. 자 자동 산초 5만 원. 자 3, 2, 사겠습니다. 아, 이거? 네 사겠습니다. 5만 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실 분 없나요? 5만 원. 종수 씨. 종수 씨. 혹시 종수 5만 원 살 거야 나군이? 종수 씨. 예. 혹시 관심 있어? 정수씨 왜 눈치를 봐요.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아니 왜 눈치 껏 하려고 그래. 자 잠깐만 봐도 될까요? 예, 예, 이 선수는 멕시코 선수인가요? 정수씨. 아니 잉글랜드에 멕시코. 아, 잉글랜드에요? 아니 산츄라고 멕시코라고 하는 게 어딨어. 멕시코한테 잉글랜드에 있으시잖아요. 아니 멕시코 글로벌 시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산츄도 너무 턱쌤이 매력적이네요. 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관심은 있지만 예. 당근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아 당근님께 예. 5만 원에 5만 원에 낙찰했습니다. 낙찰. 예. 5만 원 감사합니다. 잘한 선수가 뭐요? 예. 그 기억을 해놓으세요. 예. 일단 어리고 예. 어린데 어느덧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잉글랜드 기억 계속 해주시면 황희찬 선수 카드를 그리고 아, 제대로 하신다면 제가 또 수학과 끝나고 그 혹시 이거 탑로더 제공 안 되나요? 탑로더까지는 안 되고 비닐 정도. 아니 비닐 탑로더 5만 원인데 탑로더 넣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탑로더 오른쪽에 끝내 보세요. 오른쪽 열면은 탑로더가 있거든요. 아, 집에 많은데 두 번째.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할지 모르고 이거죠. 탑로더.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가 봐. 탑로더 가서 아, 만지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 거니까. 아니요, 아니요. 만지지 마세요. 아, 이제 입금 돼야 네 거죠. 아, 입금할 거예요. 일단 넣을게요. 비닐 한 아직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네. 제가 또 5만 1천 원 부를 수 있으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다음. 네. 여러분 퓨처스타는 좀 지금 테드민기 테드민기인데 맨유 선수고 리플렉터 루키 카드거든요. 데뷔 시즌이라서 나중에 또 대성했을 때 카드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테드민기 2만 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테드민기 루키만 아니었을 텐데. 사이 카드다. 스테파노 센시. 스테파노 센시 사인 카드입니다. 자. 아니. 아, 내 눈치를 봐요. 아니, 축구 선수의 전문가니까. 내가 하나하나 봐요. 아니요, 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작이 이런 선수다. 아니, 앞에 보세요, 앞에. 저보지 마세요. 좋지. 종수 씨만의 그걸 하세요. 경매를 하세요. 저도 인작이 선수 뭐 세부첸코 이런 거 사죠. 스테파노 센시 카드
만 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이요? 예, 만 원? 오토카드인데? 예, 진짜? 사인인데? 관심 있으신 손 드시고요. 만 원, 만 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채팅창 보면서 가격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가격 안 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만 원인데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안 자, 알겠습니다. 3, 2, 1. 아, 인적이었다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자. 도니반. 아, 도노반. 도니반? 도노반. 네, 반더비크, 반더비크입니다. 네. 맨유 선수고. 네. 일반 카드인데 만 원부터 시작을 돌았습니다. 만 원. 만 원. 일반이에요? 네. 일반입니다. 아, 일반만 아니면 사는 건데. 자, 끝났습니다. 자, 일단 놓고. 어, 델피에로 됐나? 어? 델피에로. 델피에로 리플렉터? 리플렉터입니다. 얼마부터? 그 델피에로인가요? 제가 아는? 예, 예. 아닌데. 생긴 맞습니다. 맞나요? 예. 델피에로 리플렉터. 오, 예. 얼마부터? 3만 원부터. 3만 원? 3만 원. 대피로 리플렉터 더 비싼데 3만 원. 자, 3, 2, 1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자, 3만 원 이상 있으니까 3 3만 1천 원. 아, 종수 살만 없었잖아요. 저 대피로는 알아요. 제가 종수 살만 없었잖아요. 저는 대피로 알아요. 종수가 알아요. 그럼 3만 원 샀지 왜 내가 3만 원 이상 이제 3만 1천 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대피로는 아는데 웃긴 놈이네 이거. 웃겨. 아니 그냥 웬만한 엉덩이? 저거 웃긴 놈? 그 저 항의할 게 있는데 3일에서 제가 3만 원 했으면 이쪽에 3만 원 끝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 제이든 제가 제이든 산초가 그런 의미였다면 이거 있을 때 저도 올렸죠. 저 깔끔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모르는 선수니까. 예. 하지만 델피에로는 제가 나올 때부터 그 알았어요. 그 비난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요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가 그냥 그것만 생각. 알겠습니다. 내가 3만 1천 원 알겠습니다. 가치가 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만 1천 원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하죠. 예. 당구님 주세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당구님한테 좀 너무 신뢰된 행동을 했네요. 아 그래요? 아니요. 3만 근데 3만 1천 원 하셨잖아요. 예. 사야죠. 이미 불렀죠. 예, 양보할게요. 아니요. 저는 이미 경매할 마음이 3만 원까지가 제 적정가였습니다. 예, 적정가가 있죠. 예. 3만 1천 원.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 3, 2. 아, 끝났죠. 3만 2천 원. 제가 3만 2천 원. 아, 3만 제가 사겠습니다. 채팅창에 뭐 1달러 이거는 경매. 아, 맞아요. 경매가 1달러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이 정체가 1달러인 없어요. 3만 2천 원. 3만 2천 원 사가실 거예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럼 어디서 안 파는 거잖아. 원래 본인 건데 뭘 본인이 사가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 본인 거니까 마음이 지. 아니, 이거 무슨 경매예요? 아, 내 마음이 지는 경매. 아니, 무슨 경매야 이게. 아니, 자기 거는 자기가 산다는 게. 오, 이게 무슨 경매야? 하나였어요? 제가 3만 원 했는데 너무 비싸다. 이 사람이 가져간 거 아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거둬. 3만 2천 원. 자, 3만 2천 원보다 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거 중간 뭐 경매 중간 그 회사가 있어야지 자기가 경매까지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나가세요. 여기 룰이 있어요. 강동구 경매장의 룰이에요. 아... 왜냐하면 입찰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참여합니다. 아 정말 아쉽다. 왜냐하면 제가 올려놓고도 아차 싶으면 제가 걷어갈 수도 있죠. 3만 2천 원까지 준비했는데 3만 2천 원 관심 있으신 분은 3, 2, 에이씨. 1. 자,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수.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델피에로. 아, 이때 저 내전. 아, 그러게 이거 할 때 반값에 준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셔도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병호 씨. 아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어? 접을 수 있어요. 아니 하시죠. 네이마르? 자, 고라조 네이마르입니다. 고라조 네이마르. 고라조 카드는 네. 두 장 나왔죠. 지금 아, 두 장 나왔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어요. 그죠? 네. 자, 이 고라조 네이마르는 얼마부터? 만 원부터. 만 원부터. 만 원이요. 고라조인데. 만 원. 10달러. 예, 10달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조 네이마르 주니어.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사겠습니다. 만 원. 네. 만 원 이상 찾는 분 계십니까? 만 원. 3 2 1 어, 눈치. 11,000원. 아, 본인이 아, 제가 아까 당근님한테 좀 미안해서 한번 양보했는데 침착맨님 경매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자, 11,000원 나왔습니다. 11,000원 없나요? 자, 11,000원 없나요? 침착맨 11,000원 나왔습니다. 고라조 네이마르. 와. 만 원이라고 해 놓고 파리 세인트제르망의 에이스죠? 아니, 예. 그러면 처음부터 11,000원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야, 미쳤다. 어, 약간 지금 메시와 지금
내가 플레이어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어도 아니 해도 너무하네. 아니 해도 너무하네. 지가 경매에서 내가 만원 불러도 다 주는 거지. 아니, 지갑 안 좋은 게 어딨어요. 제가 양보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뺐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싫으시면 안 사면 돼요. 들어오면 안 사시면 돼요. 들어오는데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떠밀려는 사람 아무도 맞아요. 없거든요. 자, 침착맨님 10,000원. 당근님 10,000원 없나요? 12,000원. 12,000원 나왔어. 12,000원 주실 거예요? 12,000원? 3, 2, 15,000원. 막, 아, 야, 세다. 자, 15,000원. 15,000원. 15,000원 세 번 넘어가겠습니다. 15,000원. 15,000원. 만. 안 삽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라조 네이마르 카드 네네. 굉장히 두꺼운 카드인데 좋은 거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니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네. 처음에 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저도 원래 안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안 하면은 종수 씨가 잘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냥 부르면 끝이에요. 맞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럼 적정가를 부르면 되는데 아니 근데 경매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보는 맛이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를 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서로 올리면서 그런 그림이 필요하죠. 그 뭔 그림이 필요해. 아, 그 필요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경매는 왜냐면 그래요. 소도비에서도 그래. 소도비에서 뭐 얼마 하면 아니 이게 무슨 뭐냐 그러면 당근마켓에 만 원이라고 올렸는데 가서 이제 직거래로 만 원이었는데 아니요 11,000원이요. 이런 거랑 지금 뭐가 달라요? 근데 아, 사실 11,000원입니다.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지금? 근데 당근마켓에 자행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중국 나라에도 갑자기 팔려는데. 저 죄송한데 33,000원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노트북을 120만원에 올렸는데 다 물어보더니 영수증이냐 물어보더니 혹시 105만원이 안 될까요? 그럼 다음 걸로 한번 가보죠. 네. 일단 다음 걸로 가고 있습니다. 좀 제가 찾아내는 거 괜찮으세요? 네. 아 마음에 안 들긴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저 옆에 바닥에 물 있거든. 물 좀 목 마르세요? 열 올리는 건 아니죠? 아니 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다 싶으면 참여 안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홀란드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는 또 어마어마하죠? 리플렉터 카드고요. 이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예. 만 원. 제가 불러야죠. 아, 잠깐. 아, 제가 먼저. 아, 이럴 거 둘이 말을 좀 맞추세요. 아, 제가 먼저 할 수, 만 원보다 비싼 경고드리겠습니다. 선제시요. 선제 잡아 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네. 홀란드 선수. 네, 저도 이 선수 알거든요. 뒤에 네. 보시면은 리플렉터라고. 리플렉터. 홀란드는 뭐 어마어마하죠. 치지 맞나? 치지 맞죠? 리플렉터. 요 카드 같은 경우는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만 원. 만 원. 종수 씨 만 원. 3. 11,000원. 11,000원. 의중 씨 11,000원. 12,000원. 12,000원. 종수 씨 12,000원. 네. 자, 홀랜드 선수는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선수. 아, 가치가 저도 알 정도면 요 포즈는 네.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요 네. 포즈는 없어요. 사실상. 예. 네. 그렇죠. 약간 옛날에 헐코건 옛날에 했었죠. 헐코건. 네. 헐코건도 슈퍼스타 했거든요. 워리어를. 헐코건이 네. 또 이게 옛날에 그 요 트레이드마크로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요 맞아요, 포즈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홀란드 선수 잘한 것 같아. 이 선수도 옛날에 보고 자랐어. 자, 11,000원 나왔습니다. 12,000원. 아까 나왔나? 12,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13,000원. 15,000원. 15,000원. 20,000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20,000원으로 하라고요. 왜 그러면 씨, 나도 열받네? 야, 이게 나도 뭐 하는 거야? 야, 새끼는 아니, 아니 처음부터 예. 20,000원이라 하든가 뭐. 아, 엔터테인먼트. 아니, 뭐가 엔터테인먼트야. 네 얼굴이 엔터테인먼트야. 뭔 소리야. 뭐라는 거예요. 2만원. 2만원. 이제 참여 안 하겠습니다. 참여.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너무 제가 잦은 참여는 예. 그 물을 흐릴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원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21,000원. 21,000원. 21,000원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알 정도면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21,000원. 22,000원. 22,000원? 22,000원. 자, 22,000원. 22,000원? 22,000원. 맨손으로 만지. 몇 살이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리죠. 지금 보면은 나이도 있습니다. 20대 초 거의 20 20 20살 21살 뭐 이렇게 됐는데요. 아, 고민되네. 어려워요. 23,000원. 23,000원? 23,000원. 이게 근데 일반 카드의 그 리플렉터랑 그렇게까지만 가치가 그럴 수 있어요.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아는 선수 나서 아까 델피에로처럼 23,000원. 뭐 당근님 뭐 이렇게 낚을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저도 뭐 좋으니까 사는 거지. 23,000원. 자, 23,000원 세 번 외치고 끝내 들어가시면 24,000원. 24,000원 맞습니다. 24,000원.
00년생입니다. 00년생. 24,000원 나왔습니다. 24,000원. 저 24,000원. 24,000원. 25,000원. 26,000원.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26,000원 원하시네요. 난가? 가도록. 26,000원? 지금 채팅창에는 55달러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저런 건 믿을 게 못 되는 게 어떤 거 너무 싸고 어떤 거 너무 싸고 상태도 몰라. 그리고 이베이가 안 좋은 게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27,000원. 그리고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그때그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네. 아니 3만 주고 빨리 해야 되는데 급하면 그냥 가치보다 네. 훨씬 높게 사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막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하셨죠? 2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26,000원. 자, 26,000원. 27,000원 나왔습니다. 28,000원 나왔습니다. 3만 원. 지금 마음속에 지금 정해둔 3만 그 금액이 있는데 네. 3만 원? 3만 원. 금액을 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부르시는 것 같아요. 3만 원까지 갔어요? 자,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5만 원인데요? 네, 이게 5만 원인데. 얘가 더 잘하잖아요. 네. 이게 퓨처스. 얘라뇨. 얘라뇨. 홀란드 씨. 홀란드 씨. 홀란드 씨. 홀란드. 자, 3만 원? 홀란드 리플렉터 카드. 31,000원. 31,000원 나왔습니다. 자, 31,000원. 자,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31,000원. 선수 근데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 55양주 봤다고 하는데 자, 지금 55양주가 뭐예요? 몰라. 1양주가 1달러입니다. 어, 그럼 55 아니, 몰라? 그 자기의 채팅창의 얘기는 네. 믿으면 안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시세보다는 그냥 저에게 있어서 갖고 싶으니까 이것도 사실 갖고 싶어서 사이즈 제인 산초 퓨처스타는 좋은가 본데? 약간 퓨처스타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 1,000원? 31,000원 하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가 쳤나요? 나중에 저 그것 좀 해주세요. 뭐야? 페널티 좀 주세요. 페널티 게? 페널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31,000원? 31,000원? 3만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그 아 돈으로 그냥 하네. 돈으로. 아 돈으로 탑로더 살겠나? 아 고맙습니다. 네, 탑로더 드려야죠. 드려야죠. 그리고 정수 씨는 네. 제가 보니까 네. 아 이 선수 진짜 사고 싶었는데 정수 씨 제가 보니까요 네.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뭘요? 뭘 못해요? 뭘 아니 뭐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저도 상인차 카드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경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진행하고 제가 참여할게요. 어, 그럴래요? 네. 좋아요. 앉으세요. 아, 왜냐면 상대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축구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시세를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시세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선수 가치는 아니까. 근데 괜찮아요. 제가 참여해도 괜찮아요? 제가 저 주인인데 뭐 싫다고 돼요?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병건 씨 싫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자, 어떤 카드를 진행? 요거? 잠깐, 이거 얼마였죠? 5만. 31,000원. 5만원, 31,000원. 5만원? 정말 뭐, 무슨 카드죠? 네, 산초랑 산초. 아 장갑을 끼러 이게 비닐이 있는 장갑을 껴야 되나요? 안 끼셔도 돼요. 비닐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네. 저 맨손으로 만지는 네, 웬만하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 잡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죠? 제이든 산초랑 홀란드. 홀란드. 홀란드 조심스럽게 만지려고 할게요. 리플렉터. 산초 오는 퓨처스타. 아, 득템하셨네요. 네, 가시죠. 다음 거. 어디부터죠? 여기. 네이마르. 아니, 여기. 요거만 하면 돼. 아, 제가 요거 하고 조심 조심해서 되죠. 자, 먼저 다음 제품. 다음 제품. 아, 이 선수. 주안 펠릭스 퓨처스타. 퓨처스타 주안 펠릭스. 네. 아, 이 선수. 아, 그 모서리 좀 조심해주세요. 오, 모서리. 오, 그 잡아야 돼. 아니야. 아, 모서리 그 잡아. 모서리 망가져요. 아, 모서리를 또. 아, 참 이런 식 또. 요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조수 씨. 조수 씨. 뭐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경매를 잘하든가. 장갑을 줘요. 장갑을 벗어버렸어. 땀나가. 저거 또 하세요. 또 하자고? 아, 네. 드려, 오른쪽에 아니야. 혹시 이게 빨리. 카드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제대로 한번 널러 가봐. 한 번만 더 기다려. 잘할게요. 선생님. 그 뭐 카드를 잡을 때는 네. 모서리를 잡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절대 잡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무지했어요. 옆에를 이렇게. 옆에. 제가 카드는 여기를 잡으면 여기 그러니까 꾸겨집니다. 네. 여기. 제가 카드라고 하스톤 카드밖에 안 만져봐가지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사이드를 잡아. 그러니까 알려줄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옆에가 네. 그 엣지. 엣지를 사이드가 코너. 아 코너. 그러니까 엣지 부분을 여기 보면 열린데 지금 엣지를 살포시. 아, 살짝 망가. 그러니까 잠깐만 사모님 손 좀 안 돼요? 의중 씨가 끝에를 만져달라고 하니까 이게 종수 씨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살짝 망가졌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제가.
아, 좀 아쉽네요. 살짝. 살짝. 예. 아, 망하셨네. 이거는 종수씨가 사셔야겠어요. 얼마요? 5만 원입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5만 원. 망가진 카드 아니, 이게 5만 원이요. 예. 네가 망가뜨렸잖아요. 조수 씨. 아, 이게 5만 원이요. 제가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보니까 모서리가 이미 망가졌어요. 제가 보통 이제 물건 그 상점 가 가지고 깨면은 어때요? 사가야죠. 그죠? 아, 진짜로. 그럼 아, 저 그럼 아까 그 홀란들 주세요. 제가 샀잖아요. 네, 뭐 이기던가. 저도 모르는 선수인데. 저한테 잘 나쁘지 않아요. 네. 포르투갈 5만 원입니다. 포르투갈 신상. 조수 씨 1당으로 하고. 5만 원 좋아요. 최민수 씨 5만 원. 5만 원. 본인 카드. 아, 잘 잡으세요. 본인 카드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제 카드니까 지금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 필릭스. 정 필릭스. 5만 원. 자. 자, 다음. 요거는 뭐. 다음. 자, 이 선수. 아, 이 선수는 바닥바닥 프리즘 카드. 네. 루이스 엔리케. 아, 이거 보여주셔야죠. 아, 루이스 엔리케. 아, 안 보였군요. 보여주시면서요. 루이스 엔리케 프리즘 루키. 모서리 보여주시면. 아, 진짜. 아, 프리즘 루키고 터치하지 마세요. 아. 4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말했어요. 한정칸 전 세계 250장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것도 190. 그렇죠. 근데 이런 8장. 카드가 전 세계 몇 몇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팀 소속 로고도 이뻐요. 별이 있다는 거 우승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이 팀은 뭐야? 리옹. 마르세유 아니에요? 마르세 그럴 수도 있어요. 프랑스 리그. 네, 그렇습니다. 네. 마르세유. 누가 봐도 M인데 왜 리옹이 나오죠? 리그 A. 리그 A. 자, 시작가 불러주세요. 네. 이 카드는 시작가 2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만 원. 아, 근데 죄송한데 네. 갑자기 네. 김창민 씨 카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기가 근데 2만 원 부르면은 네. 아, 2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최저가를 부른 거죠. 10만 원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상관없죠. 양심적으로. 근데 저는 파는 게 좋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 2만 원. 2만 원부터. 2만 원 부르겠습니다. 김민님 애니케 무슨? 잠시만 뒷장 좀 볼게요. 네. 만져줄 수 있어요. 아, 만져주셨어요. 이 선수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정보를 좀 얻고. 2만 원. 저는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팔려면 뭐 저 보관하면 되죠. 예. 네. 어떻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손님, 아, 포기인데? 예. 바로 2만 원. 예. 네, 가져가겠습니다. 네. 2만 원. 적어주세요. 침착맨 2만 원. 침착맨. 아, 꼭 적으세요. 침착맨 2만 원. 예, 적으세요. 아, 왜냐면 본인도 이제 지금 참여자니까. 예, 침착맨. 이 카드 선수 이름 뭐죠? 루이스 앤리케. 루이스 앤리케. 잘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앤리케. 2만 원. 이 선수 와 맨구 맨유 윌리엄 모리토 아 모서리 아야 아, 손 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잠깐만요 네.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사셔야 돼요. 아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여기 아니야 조심하세요. 대고 있어. 제가 섬세해요. 나 될 때도 이렇게 싹 펴서 대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망가집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아니 아니면 옆으로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게 이게 제일 편해. 이렇게 옆으로 잡으면 이렇게 옆으로 잡아. 예, 그렇게 잡으면 돼요. 예. 자, 윌리엄스. 예. 맹구고요. 그렇죠. 예. 뒤에 루키 RC. 그다음에 예. 한정판 이것 250장 중에 그쵸. 37번째. 예. 앞번은 앞순이죠. 네. 예. 그리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은 축구 팀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퍼거스 경기도 일권은 퍼거스 경기 또 만든 베컴 선수도 여기. 또 폭력적인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예. 폭군 시절. 맞습니다. 자, 이 카드는 루키라서 15,000원부터 갑니다. 맨유 2만 원. 2만 오 이렇게 세게 가도 돼요? 네. 루키인데? 네. 오 저는 잘 2만 원. 2만 원. 하지만 또 단군님은 이제 또 그 맨유 광팬이니까. 네. 이걸 안 산다는 건 맨유 포기하는 거든. 이 선수 이름 뭐죠?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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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의 반짝이에 250장 한 장이면 2만 원 가치 있죠. 네. 이 선수가 뭐 폭발할 수 있어. 네. 제2의 루니. 2만 천 원. 2만 천 원? 네. 루니랑 포지션 다르고요. 2만 천 원 나왔습니다. 2만 5천 원. 고민 안 해도 그렇게 막 줄여줘도 돼요? 아, 근데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오케이. 네. 5,000원.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뭐가요? 예? 네? 씨. 뭐가 놀라워요? 색깔도 그렇고 250장 한정. 게다가 루키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야. 26,000원. 26,000원? 예. 와, 26,000원 좀 센데. 집장님 괜찮으시겠어요? 3만 원. 그렇게 막 아니, 단위가 1,000원도 괜찮다. 27,000원도 괜찮다. 3만 원 하시는 거예요? 3만 원 나왔습니다. 네. 3만 원. 아, 예. 제 패가 자, 3만 원 세 번 넘어가겠습니다. 패가 안 좋아. 자, 윌리엄스고 루키고 250장밖에 없는 카드예요. 3만 원. 잠깐만요. 윌리엄스가 기다려 드릴게요. 아, 전 포기하겠습니다.
3만원? 네, 근데 윌리엄슨은 어느 정도 지금 경기를 많이 뛰었고 검증이 3만 돼서 3만원 네, 실력을 제가 아, 축하드립니다. 아, 뜯겨봤어요. 아, 네, 보라색, 제가 보라색 매니아거든요. 저 보라색만 보고 예. 제가 실력을 대충 아는데 네, 맞습니다. 뭐 월드 클래스 될 만한 그 정도 선수 아니에요. 250장 한정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저렇게 이렇게 못 씁니다. 자, 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된 그쵸? 제가 획득한 어마어마한 카드. 예. 아니 때깔이잖아. 카마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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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수도 있고 에드와르 카마 에드와도 카마빈가. 카마빈가. 에드와도 카마빈가. 이 선수는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이 카드 종류가 네. 사실 미드필더. 냉정히 말하면 루키 카드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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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 카드는 제가 처음 보는 카드예요. 오늘 모든 카드에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5만 원. 예, 이거는 5만 원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도 없고 루키 카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한데... 봐도 제일 비싸 보이는 카드예요.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하나 네. 나오긴 했거든요. 한정판, 한정판. 아, 이건 5만 원부터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너 침착맨님이라도 그 아래는 못 드려요. 아, 좀 싸게 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이거는 5만 원 가야 돼. 싸게 줘. 뭐 하는 거예요, 시장님? 누가 보면 아, 자신 뭐... 없어 사지 마요. 내가 가지고 병수. 침착맨님이 안 사시면 제가 합니다.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아, 그러니까 예. 4만 원부터 하죠. 4만 원. 4만 원부터. 예, 봐줘요. 원해요? 둘 다 동의해요. 뭐. 4만 4만 원. 아, 그러세요. 4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4만 원부터 가겠습니다. 아, 진짜 파격 세일이다. 4만 원. 네. 자, 4만 원 없나요? 4만 원. 어, 당구님 4만 원? 예. 당구님 4만 원 나왔습니다. 장민 4만 원 없나요? 5만 원. 아니 그럼 왜 4만 원을 하자고 한 겁니까? 내가 시킬 때 그냥 하지. 자, 침착맨님 저 새끼 5만 원 나왔습니다. 5만 원 하겠습니다. 침착맨 새끼 5만 원. 5만 천 원. 5만 천 원 나왔습니다. 5만 천 원. 가져가. 아 축하합니다. 당근님 5만 천 원. 아. 이건 근데 진짜 비싸대요. 5만 천 원. 뭐인가? 카마빈가. 카마빈가. 진짜 비싸. 진짜 비싸. 아니 이거는 카마빈가라는 선수 자체가 예. 유망주기 때문에. 오. 미래 맨유인가요? 맨유 아니고 지금 레알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안 팔린 거를 제가 떠리로 한번. 어, 네네. 네, 제가 잘. 또 원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또 마무리 패자부활전. 좋습니다. 아 근데. 아,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조용히 탐라드를 듣는데 제가 왜 마음대로 넣었어요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아니 이거 근데 네. 5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게 산 거예요. 오. 그리고 가격대를 원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이 정도서 이건 투자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가 뭐 패들이라든지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또 이 선수 좋아합니다. 약간 제2의 포고바라고 있는 저도 있었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하다가 넘어가셔서 1,000원부터 시작.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싸게 그렇게 패자부활전 이제 1,000원 그냥 1,000원 1,000원에 그냥 40분 아 이거 일반 카드죠? 네 일반 카드 1,000원 맨유니까 이거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으실 수도 있어서 여, 제가 여기 있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기회를 아니 요거 이거 말고 드리고 싶어서요. 1,000원 안 사요? 1,000원? 1,000원도 안 사? 아니. 알겠습니다. 모르는 선수라 맨유인데 안 사네. 이거 무지개. 아, 무지개인데 1,000원. 누구죠? 이름이죠?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1,000원. 네, 테드민이 사겠습니다. 어? 아,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왜냐면 판...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럼 이름도 안 좋게 그냥 1,000원. 왜냐면 좀 이 가격을 근데 이거를 내가 1,000원이라고 하면 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이거를 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내가 나는 생각이 들지만 고맙습니다. 아니, 왜 순서를 잘못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걸 사셔서 제가 더 껴드리고 싶어서.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럼 그냥 주셔도 될 텐데. 그러면은 좀 아까 갖고 싶어 하셨던 카드 중에 제가 갖고 호날두 카드 아까 안 갖고 싶었어요. 단군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거 필요 없어요. 호날두 2,000원 줄까요? 진짜 필요 없어요. 호날두 2,000원? 아니 안 산다고. 아니, 호날두인데. 안 산다고. 호날두인데. 안 산다고. 3,3? 2? 호날두야. 황인찬 선수. 안 사요. 아 이거는 있어요. 황인찬 카드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많아요. 다른 거 많은데 왜 뭐 없어? 저거요? 뭐 없어? 많은데 이거 안 팔아. 이거 안 팔아 여기는 거. 거기 루키. 그러니까 루키인데 레플렉터 없어요? 아 네가 가질 거야? 네. 알겠어. 되는 대로 상사대로 불러주세요. 적을게요.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그냥 루이스 에리키? 네. 그냥 준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정 씨가 오늘 그 경매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도 병호 씨가 좀 민심을 신경 쓰네요. 네? 무슨 민심이야? 아니야. 네? 자 요거 드리겠습니다. 탐러더도 주는 거죠? 아니요. 탐러더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이거 만 원 적을까요?
야, 탑로드 내가 100개 샀는데 만 원이 아닌데 무슨 탑로드 100개 만 원이 아니야. 이 카드 하나가 만 원이 넘을 수 있잖아. 뭔 소리야, 씨. 알겠습니다. 그럼 탑로더 드리겠습니다. 무료예요? 예. 오케이. 근데 요거 사시면은 요거 사시면은 요거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야, 몇 년 사야지? 5,000원이요? 적자 이거 적자. 아, 사겠습니다. 네, 적었습니다. 5천, 바로 그냥 아, 왜냐면 아까 그래. 이거는 내가 한 2만 원까지 사려고 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메뉴 아, 팬인데 제가 사장님이 마음이 아주 그래도 마음이 고와, 좀 안 좋더라고요. 메뉴 카드를 뭐야, 제가 두 장 들어 있어? 어, 두 장이나? 아니구나. 아니야. 왜 이렇게 굵지?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이게 카드가 다 굵어. 지금 이게 아, 네가 이거를 아 감각이 없구나. 되게 좋은 카드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또 뭐 없어요 더? 하려면 또 까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오늘 참 그래도 제가 없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야, 이건 누구냐? 너무 좋습니다. 몰라. 프란시스코. 몰라. 나도 몰라. 몰라. 나 사실 축구 잘 몰라. 이거 너무 탑로더가 아 제가 모르는 제가 없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트링캉 보여줬어요? 네, 트링캉 좋은 선수들이 많죠. 아 저는 근데 오늘 아 오늘은 지난번의 경매보다 훨씬 더 제 기준에서는 아, 합리적이고 예, 예. 지난번에 비합리적이셨네요. 예. 왜요? 왜요? 60만 원짜리 카드 아니 30만 원 주셨잖아요. 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좋았어요. 예. 근데 제가 오히려 미쳤어요. 아 그건 맞아요. 제가 미쳤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제가 봐도 침착맨이 미쳤어요. 저는 뭐 그냥 저도 아까 저는 경매만 따졌을 때는 아.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앞에 카드백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 너무나 또 선의를 베푸셨다. 퍼드렸죠 사실. 나도 그랬다고 생각해. 정수 씨도 뭐 관심 있는 카드가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세요. 어 저도 언제든지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약간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당구님처럼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 다 사고 나면. 때 좀 남는 거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5천. 저거 다요? 일반? 아니 근데 이거 5천원이면 쌍이 싼 거야. 싸 맞아. 왜냐면은 이거 카드 개별로 막 1,000원, 2,000원에 한 장씩 그냥 파면은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 아 맞아 있어. 내가 카페 가봤더니 있어요. 있더라고. 한 장 한 장 개별장을 팔더라고. 이게 카드가 지금 우리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이게 정성 들여서 어, 고급져요. 두 개를 붙였어요. 실제로. 네, 가치가 있는 카드고. 아 진짜 싸긴 싼 거예요. 이거 네. 무조건 5,000원이면 싼 거예요. 이거 개별 카드로 이렇게 막 하신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추첨인데 이 글자 상용 문자인가? 컬렉터 분들이. 철면 쓰신. 어 이게. 야. 요거 팝니다. 요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썼던 종이. 얼마에 파실 거예요? 요 방송에서 썼던 종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코팅해 가지고 보관해 놓으시면은 아, 그때 아 맞지 되게 재밌었지 하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어, 싸다. 네. 우리의 추억을 5만 원 방송에 사용했던. 어, 요거는 그레이딩 할 만하네요. 아, 이거는 할 만해. 요거 세 개는 그레이딩 할 만해. 이것도 홀란드랑 카마빙가랑. 그럼 이거 침착맨한테 갖고 오면 그레이딩 해주시나요? 등급. 이거? 네. 그레이딩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애초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레이딩이 아, 그 등급이 매겨지진 않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써주세요. 하나 중에 하나. 침착맨 사이버 나와. NFT 같네요. 야. 야, 세 개를 썼네요? 이게 제 사인이야. 이말년 침착맨 어 바꿨어요. 이말년 침착맨 200권까지. 1-1 써 줘야죠. 그래야 유니크한 거니까. 1-1. 1-1 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 아까 250분에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 미쳤다. 한정판. 이걸 가진 사람은 네가 유일하다. 거기 키스까지 해줘. 야. 오늘 몇 시야? 오후 10시 27분. 우리 12시간 넘게 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지금 방송의 그 호흡 요거를 다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느꼈고 5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침착맨님 그 카페에 올리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파시고. 어 10만 원에 산다고. 네, 벌써 와. 가치가 있죠. 네. 여기다 이제 제가 뭐 오늘의 뭐 종수지도에 사인을. 아 저도 한, 네. 아 제가 하면 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침착맨님을 원할 수 있는데 네. 그 카드 하나에 이 선수 저 선수 다 사인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어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네 귀여운 곰돌이도 제가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돼지인데요? 어?
돼지인데요. 뭐예요? 다람쥐인가요? 돼지죠. 어, 올해가 무슨 혹시 무슨 호랑이인가요? 호랑이. 네, 호랑이. 호랑이도 하나 그려드릴까요? 아니 호랑이 그린다면 색칠을. 호랑이 아닌데? 곰인데? 네, 곰인데 왜 네. 호랑이 그린다면 색칠을. 아, 호랑이 그려드릴까요? 물어봤는데. 아, 알겠습니다. 너무 뇌절일 것 같아서. 아빠 곰인가 봐요. 턱수염이 났네요. 네. 야미. 야미까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 관심 있으시면은 뭐 여러분들 오늘 그 호흡이 들어간 아, 우리 호흡이 들어간 이렇게 카드에 경매도 들어간 5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예, 네, 이거 5만 원. 나중에 지금 의중 씨가 관심 있으면 지금 사셔서 나중에 사람들 그래도 돼. 아, 이건 시청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저는 빠지 끼면 안 되죠. 그렇지. 끼면 안 돼. 아, 나도 정말 하고 싶었어.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 오늘 너무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아,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카드들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아, 합리적이었어. 아, 진짜로.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또 뒤에 껴져 주셨잖아요. 네. 아, 김창민 씨가 그래도 네, 맞아. 하실 줄 아는 겁니다. 팔줄 알죠, 팔줄 알아. 잘 팔았어. 정수 씨도 이거 하나 샀죠? 네. 이거 하나. 저는 왜 이거 안 껴줘요? 그 허펄더. 정수 씨요? 네. 그 탐로드 하나 해주실래요, 우중 씨? 아, 제가 해드릴게요. 네. 뭐 샀는데요? 주황 팰리스? 네,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5만 원. 5만 원. 왜 웃어요? 아니 아니. 사실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 추가. 보너스. 제가 이거 넣어드릴게요. 네. 탐로드에. 이거 받고 딴만 하지 마. 집에 가서 전화 하지 마. 이거 저한테 4만 원에 파실래요? 형. 5만 원 샀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럼 5만 원 가져가세요. 4만 원에서 건지던가. 누군지 아세요? 알죠, 주황 팰리스. 어디에요, 나라? 그 나라. 브라질. 예? 브라질. 포르투갈인데. 아, 그래요? 바뀌었나? 펠릭스 휴가도 있으니까요. 네. 옛날에 브라질이 펠릭스하고 있지 않았나? 그 언어가 브라질이 포르투갈 쓰니까. 아, 맞아. 비슷해요. 남미에서 딴딴 에스파니얼 쓰는데 브라질. 아, 비슷해, 비슷해. 맞아, 나 들었어. 아니, 이 선수가 귀화했다는 거 아니고 귀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아, 있죠. 브라질로 나중에 귀화할 수도 있다. 맞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팀도 좀 꼬마에 뛰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래? 4만 원? 4만 원 파실래? 아니 5만 원을 샀지만 가치를 모르고 5만 원을 내는 것보다 그렇죠. 이제라도 나에게 만 원의 선물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만 원 주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주한 펠릭스를? 네. 알겠습니다. 아니 4만 원이 후하게 쳐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선수가 에이.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제가 사실 뭐 조금 4만 1,000원. 4만 1,000원? 잠깐 줘보세요. 아, 잠깐 줘보세요. 4만 1,000원 나왔잖아. 자, 4만 1,000원 나왔습니다. 네, 4만 1,000원. 아직은 뭐 제가 들고 있으니까. 4만 1,000원 주세요. 4만 1,000원. 네. 아니, 4만 1,000원 주세요. 4만 1,000원? 그럼 9,000원만 주세요. 조수 씨 저한테 9,000원만 주시면 돼요. 요거 만 원에 사지 않을래요? 예? 요거 만 원에 사지 않을래요? 누가 사? 안 사? 안 사. 안 사. 5만 원 보내요. 5만 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5만 원 보내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경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 꾸지네.